지난 에피소드에서 포 문장을 좀 다뤘었는데 조금 더 보완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이터를 보시면은 메소드를 보시면은 레퍼런스로서 셀프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이터라고 하는 뭔가의 데이터 타입의 T에 뭔가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names iter 이만큼만 딱 빼놓고 요 iter가 뭘 하는 건지만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let 우리 뭐라고 할까요? my iter라고 할까요? iter equal 해서 그러면은 요 names라는 데다가 iter 메소드를 호출해서 리턴되는 값, 그 리턴되는 값이 요거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것을 여기다 마이트에 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트가 무엇인지 한번 출력을 해보고, 노, 요거죠? 마이트 또 출력을 해보고, 요건 좀 이따 출력해보죠. 그 전에 요 마이트의 이트에 보시면은 next라고 하는 것, next라고 하는 것을 호출했을 때 뭔가 리턴이래요. 그 리턴 되는 것을 let my next라고 할게요. 담아서 그런 다음에 프린터 출력을 해서 요게 might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리턴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볼까요? 잠깐만 보십시다. 얘는 주석 처리하고 정리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카고런에서 보면은 마이터는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이터라고 돼 있고 다음에 밥 프랭크 페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터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스트럭트입니다. 사실 얘는 리턴하는 것이 이런 스트럭트를 리턴하는 거예요. 스트럭트 데이터 타입을 리턴합니다. 자 그렇게 리턴되었으면은 이 리턴된 요 녀석이잖아요. 이터 이걸 이터 오브젝트 혹은 이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한번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인 next를 호출해서 얘가 뭘 리턴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my next 어디 갔나요? my next가 무엇인지 여기 담겨 있는 거 next를 호출했을 때 뭘 리턴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지우고 돌려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래 떴네요. 무슨 내려가 떴는지 보겠습니다. cannot borrow mutable 그런가요? cannot borrow as mutable 이게 mutable로 되어 있나요? iter next my next my next my next 레퍼런스를 하죠. 그러면 레퍼런스 그래서 돌려보겠습니다. 역시 그러네요. 역시 그럼 mutable로 지정을 하죠. mutable reference 그래도 안 들어가네요. 마이 이틀 넥스트가 마이 이틀 얘게 뮤더블이 아니구나.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얘를 뮤더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넥스트 뭐 이걸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에 있는 내용을 약간 바꾸게 돼요. 왜 무엇을 바꾸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트레이션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할 겁니다. 자, 동작했죠? 그래서 썸 밥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들어가 있는 게 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썸 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터라고 하는 메소드 여기 시그너처를 보시면은 셀프의 레퍼런스를 받아서 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그 T라고 하는 또 데이터 제너릭이죠. 제너릭을 가진 이런 한 데이터 타입을 리턴하는데 얘가 이런 형태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형태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1, 2, 4라고 하는 것을 레퍼런스로 받아서 요것을 이터 레퍼런스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레퍼런스로 전달되어서 뭔가 나오는 것이 이터레이트라는 게 나오고 얘는 뮤더블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니까 여기다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넥스트 메소드가 요 이터레이트의 데이터 구조에 약간 뭔가를 바꿉니다. 플렉이란 걸 쓰는데 그게 뭔지 나중에 따로 공부할 거예요. 바꾸면서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면은 그냥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썸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그죠? 레퍼런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리턴이 돼서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레퍼런스를 담은 거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내용인데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 여기다가 벡터에서 네임즈 있고 이 네임즈에 레퍼런스를 붙여서 한번 넣어드릴 볼까요? 이게 제대로 먹히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난돌이봤는데 안 먹히더라네요. 이걸 뮤트블로 이렇게 해도 바로는 받을 수가 없네요. 네임즈가 여기다가 뮤트를 넣어줄까요? 뮤트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네임즈를 혹시 이건 동작할지 모르겠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안 들어가네요. 제가 뭔가 테스트 심을 하고 있는지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걸 그래도 똑같이 넣네. 지금 현재 이걸 네임즈를 뮤드블로 만들고 그리고 얘를 뮤드블로 불러왔어. 네임즈를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네임즈 이터레이트를 뮤드블로 만들어서 이걸 레퍼런스로 지금 넘겨준 거예요. 레퍼런스로 넘겨줬는데도 이게 썸밥은 여전히 똑같이 썸밥으로 나오네요. 저는 이 밥 앞에 레퍼런스가 붙어서 넣을까 어쩔까 싶어서 지금 돌본 겁니다. 자, 방금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방금 제가 했던 거 잊어버리고 그 전에 했던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리턴하는 건 어쨌거나 썸을 리턴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여기까지 우리 했던 거죠. 그렇죠? 이런 형식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임즈 100 있고 밑에 이트레이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돌리면은 리턴 되는 것은 이렇게 썸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 포 어디 갔나요? 포 이트레이트 이런 것들 아무거나라도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보다는 위에 게 좀 낫겠네요. 얘는 인투이터네. 기본형이 이게 기본형이죠. 요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네임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PLN 해서 여기 네임을 보여줄게. 네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임이 뭐가 들어있는지 해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재밌게도 썸이 아니고 그냥 밥이에요. 썸밥이 아니라 그죠? 프랭크도 썸 헬렌크가 프랭크가 아니라 그냥 프랭크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네임즈 이터에서 넥스트를 돌리게 되면은 썸에 담겨서 왔었잖아요. 좀 전에 봤을 때 그렇지 않고 그냥 네임 그 자체로 오는 이유가 바로 포인 요 얘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썸 밥에서 밥만 알맹이를 꺼내는 것이 썸 포가 하는 역할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나중에 이터레이션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중급 2년차에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인데 예습 삼아 말씀드렸습니다.